오늘 감사합니다. 아니, 개인적으로 이타니 씨 사주 한번 네. 듣고 싶어요. 좋아요. 이거 보세요. 소속 가수보다는 지금 아무 상관도 없는 남의 떡이 남의 떡이 커 보이죠. 아니, 이게 맞다는 생각이 있어. 자기 소속 가수가 궁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. 얘를 내가 계속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나 이걸 신경 안 쓰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판희 씨. 왜냐면 이판희 씨를 계약했거든요. 이판희 씨는 워낙에 이제 팬들이 또 많이 있어서 정말 오늘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. 이번 얘기에. 누가 말씀해 주시나요? 예. 전성이 네. 아니요, 전여진 씨. 전여진 씨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. 네. 네. 그다음에 저기 옛날에 사업을 했잖아요. 사업을. 사업할 때는 그때는 진짜 돈을 짜고 나면 돈을 막 진짜 끌었는데. 진짜 잠자면서 돈을 짜고 나면 돈 셀 시간이 없을 정도로 정도. 돈을 끌었는데 진짜 이게 진짜 맞았어. 이놈은 가수 아니라고. 아주 돈 그냥 고생고생해가 이 짓을 왜 하나 어떤 때나 하면서. 야, 어떻게 아니 진짜 슬픈 인생을 지금 인생이거든. 전에 그때 그 시절에 울고 싶어. 다 놓치고 남 좋은 일 다 시키고 손해 다 보고. 아이고 뭐 어쩌면 저렇게 만지시? 때는 노릇이 지금은 없는 거야. 이거 푼돈 걷어 가지고 언제 부자 돼 이래 가지고 뭔가 대박을 터뜨리든지 뭔 수가 나야지. 지금 골치가 아프잖아. 전에 다 갖다 큰 돈은 다 갖다 내버리고 지금 푼돈을 코 묻은 돈 또 오는 것 같고 막 진짜 어떻게 저렇게 그래 가지고 머리는 막 자존심을 세워놨고 막 세운 게 없어서 이거 세웠어. 세웠는데 지금 돈은 안 벌리고 있는 거야. 안장해요 진짜. 안장해 안장. 한 곳에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요 오이라 저 오이라 해서 하면서 진짜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말년에 이제 그냥 돈을 많이 번다 생각은 하지 말고 내가 즐겁게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하고 있으니까 돈도 명예도 따라오네 이런 생각으로 그래 안 하면 백나지 속이 천불이 나서 그런 생각으로 활동하면 좋겠어. 앞으로는 좋습니다. 네네. 아니 긍정적으로 내년 후년 내년부터 한 뭐 2, 3년 후는 더 좋아요 그냥. 좋아요? 제가 활발해가지고 성격이 활발해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많고 고민거리가 많은데 자기가 꼭 있어야 되는 거야. 그래서 노래로서 완전 사람들을 그냥 즐겁게 오늘 돈 벌려고 다닌다고 되지도 않아요. 안 돼요. 다 내려놨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쩜 이렇게 잘 맞추는지 돈이 제가 쫓아와야 돈을... 되는데 날마 세모 자기는 돈이 쫓았잖아 옛날에는. 무지원이셨던 사람이에요. 지금은 돈을 쫓아다닐라니 때나 돈이 없어져. 다 내려놓고 내가 말년에 이래라 이것만 노래라도 하나 재주를 줘서 네네네 맞습니다. 이러고 다니는 것만 해도 행복하다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세요. 그래도 머리할 돈은 있는가 봐요.